반갑습니다. 오늘도 면상호 채널을 시청해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. 오늘은 인생냉면 광고입니다. 앞으로 제 인생이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요거는 먹어보면 바로 맛을 느낄 수 있겠죠. 맛있게 한번 먹어보겠습니다. 인생냉면 어디서 들어본 것 같지 않습니까? 전국 200개 배달 매장을 운영하고 있습니다. 우리 배달 시키면 불거나 떡져서 오는데 불거나 떡지지 않는 냉면이라고 하네요. 요 옆에 커다란 게 물냉면? 불냉면. 불냉면은 굉장히 맵다고 하네요. 얘는 물비빔. 요거는 육수가 넉넉해서 뭐 술이랑 먹어야 될 것 같은데. 우리 좋아하는 겹살이 있고 불고기. 아, 불고기랑 조합이 끝내주는데 자꾸 왜 술안주 같지? 아무튼 맛있는 조합으로 끝장내주네요. 백날 말해서 뭐 하겠습니까? 맛있게 먹도록 하겠습니다. 인생냉면 소개는 더보기 설명란과 고정 댓글로 남겨놓도록 하겠습니다. 컵 시원하게 해놨는데 한잔 먹어볼까? 광고니까 딱 한잔만 먹도록 하겠습니다. 좀 양이 많아갖고. 첫 잔 건배사 한번 하겠습니다. 아, 마지막이구나. 첫 잔이죠, 마지막. 나, 지다로비의 치얼스 건배, 간빠이 샬롯, 친친, 따가이, 로티판강, 살루드, 모타이바, 조, 상태. 고기는 뭐 당연히 맛있습니다. 당연히 진짜 인생냉면인지 불냉면 얼마나 매운지 한번 먹어보겠습니다. 안 뭉치네. 면이 얇고 굉장히 쫄깃쫄깃하고. 준비한다고 근데 진짜 담당자분이 이거 택시 타고 가시고 직접 저한테 전화해 주셨거든요. 근데 진짜 안 불었네요. 안 불고 붓지도 않고 떡지지도 않고 일단 쫄깃쫄깃합니다. 국물은 뭐야? 오, 국물이 좀 매콤한, 뭐 이거? 국물 끝맛이 매콤하네요. 맵찔이 분들한테는 맵겠네. 새콤하고 매콤하고 뭐 겨자나 식초 하나도 안 넣는데 딱 좋은데. 저는 광고라서 그런 게 아니고 자극적이지 않으면서 매콤 새콤해 좋습니다. 얘는 물비빔. 아유, 너무 많네. 아직도 살얼음이 있어갖고 시원해갖고 맛있습니다. 와, 근데 땀이 좀 흐르네요. 불냉면이라서 그런가. 고기야 뭐 다 맛있다고 생각하지만, 와, 근데 고기 맛있네요.
솔직히 저는 뭐 부산역 근처에 뭐 줄 서서 먹는 밀면집이 있는데 거기보다 맛있는 것 같습니다. 줄 안 서서 배달시켜서 먹는 게 훨씬 여름에 편하고. 고추냉면. 아, 한 명 더 먹고 싶은데. 한 명 더 가져오겠습니다. 내 컵에 따라 모서 그런가 잘 들어가네. 치얼스 건배. 아버지 술 먹고 해장하려고 냉면을 시켜 먹는데 얘들은 지금 종합이 술 먹으려고 시켜야 될 것 같은데요. 담당자분께서 이 더운데 택시 잡아갖고 직접 저한테 갖다 주시고 왔는데 아마 제가 술을 좋아하는 걸 영상을 통해서 봤나 봅니다. 딱 이 세팅이 노골적으로 술을 먹게 하는 것 같네요. 예, 남핑계. 아, 근데 이 불고기가 단짠단짠이라고 해야 되나? 그렇게 짜지도 그렇게 달지도 않으면서 맛이 있네요.
이 육수에 면 있을 때 고추장 안 넣고 제가 좋아하는 회 좀 넣어갖고 먹어도 맛있겠네요. 어. 블랙면이 또 맛있다고 생각했는데 먹다 보니까 얘도 존노. 고추를 2마리 준비했었습니다. 다른데 계지 안 넣었으니까 남자답게 두 개를 깼습니다. 생각해보니까 어제 실시간보다 소주 5병 먹었는데 벌써 두 병을? 와, 이거 시려. 와, 시원하다. 오, 춥노. 아, 얼음 때문에 술 깨갖고 한 병만 더 마지막. 냉면도 냉면인데, 와, 이 사이드 맞나? 얘들도 메인 아이가? 이 정도 마시면 메인인데. 둘 다 잡내었고 맛있네요. 항상 뭐 제 방송 오래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제가 광고라고 이빨 안 치죠. 맛있습니다 둘 다. 치얼스 건배. 또 바로 깨뿌는 소리. 저는 다행히 여기 인생냉면이 우리 집 바로 옆에 있거든요. 주문해 먹어야겠습니다. 아, 고기가 끝장나는 건데 냉면집이니까 냉면 당연히 맛있고 육수가 좋네. 안 되겠습니다. 면상호 방송 최초 한 병 더? 절대 오늘 힘들린 일 있어서 술 많이 먹은 거 아닙니다. 매일 힘듭니다. 네 병 원샷 치얼스 컴백.
술술도 하네요. 잘못다. 혹시 마무리 이전에 기억을 잃을까봐 미리 인사드리겠습니다. 오늘 인생냉면 전국 200개 배달 매장을 운영하는 인생냉면에 광고를 찍었는데요. 아, 오늘은 뭐 광고가 아니고 식사네요. 식사. 식상한 방송이 아니고 정말 식사 맛있게 했습니다. 소주를 지금 더 먹고 싶긴 한데 그러면 죽을까봐. 어제 실방에서 5병 먹었으니까 오늘 지금 벌써 4병 먹었으니까 자제해서 이 국물이랑 아 육수가 좀 시원해 좋네요. 고기랑 해갖고 맛있게 고추랑 좀 해갖고 먹고 마무리 지어야겠습니다. 요 인생냉면의 소개는 더보기 설명란과 고정 댓글로 남겨놓도록 하겠습니다. 꼭 드셔보십시오. 고기 깔끔하게 저는 뭐 블랙면 그렇게 맵진 않았는데 좀 딱 매콤하게 맛있는 정도. 그리고 물 비빔에 바로 비었죠. 요거는 먹다 보니까 점점 더 맛있어지더라고요. 그리고 시원하게 막 이빨이 실 정도로 시원하게 물냉면 지금 먹고 있는데 마무리 짓고 시원하게 오늘 막 하루 꿀잠 자겠네요. 오늘 영상 재밌게 보셨다면 구독, 좋아요, 댓글은 큰 힘입니다. 잘 먹었습니다.육수 먹을 때마다 해장되는 것 같아갖고 술을 계속 먹게 되는. 술을 먹으면 취해야 되는데 아 육수 먹으니까 자꾸 술 깨는. 네, 우리 부산 사는 친구들은 다 먹일 겁니다. 맛있노? 부산 아니더라도 뭐 200개 매장이니까 알아서 검색해서 챙겨 드세요. 인생냉면. 마운 소라입니다. 와, 오늘 4병 오이자 시원하게 때릴 뿐노.